날씨가 좀 이렇게 선선해진다 그러지만 그래도 여전히 햇볕 아래 있으면 덥습니다. 여전히 날씨는 여름같이 가을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9월인데 여전히 날씨가 이렇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는 이제 더 감내하고 더 내핍하고 더 이제 빡세게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경제위기의 시대, 경제불황의 시대에 어떻게 살지를 좀 잘 궁리해야죠. 이제 웬만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낫고 택시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자전거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웬만하면 이제 대중교통 요금도 아낄 궁리해야 되고 밥값도 아낄 궁리해야 되고 소비를 왕창 줄여야 됩니다. 거의 그냥 무소비에 가까운 사람을 살아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이제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애들 이제 철마다 이제 키도 크고 몸도 불어나고 하니까 옷 사줘야 되고 신발 사줘야 되는 건 이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처럼 어른은 10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뒤나 옷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이제 똑같은 옷 입고 다녀도 괜찮은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 아이들 학교 다녀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이것저것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줄이게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류나 뭐 스포츠 관련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 외적인 것들, 다른 것들 줄이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서 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수가 실종이 됐다, 내수가 침체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 아예 그냥 밥을, 외식을 정말 가족들하고 하는 거 몇 번 빼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지인들을 만나서 저녁에 술 마시고 놀고 이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이래저래 빡빡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참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이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살아가야죠. 견뎌야죠. 헤쳐나가야죠. 또 이제 조금씩 천천히 주변도 둘러보고 고민도 하고 고려도 하고 그러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거 봐야죠. 살펴야죠.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고민해야 돼. 더 애쓰고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절약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참 빡빡했구나, 빡빡해지는구나, 더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험난한 시대를 또 이제 적응해 살다 보면 또 거기에 맞춰 지내는 거죠. 우리의 부모 세대 때는 훨씬 사는 게 더 힘들었잖아요. 뭐 그때랑 지금은 뭐 절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는 나름 풍족하게 지내는 것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또 감사해야 되는 거고 뭐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움직이려고 했으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이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 좀 힘겨운 일 이런 걸 좀 더 관심 가지고 움직이면 그러면 또 길도 열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마음 먹고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 그 생각들이 우리를 또 어디로 데려갈지 또 이제 조심히 조용히 기대도 해봐야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천천히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움직이고 두고 보고 살펴보고 해야죠. 제가 이제 과거에 전 직장에 있었을 때 뭐 바이어, 상품 매입 담당, MD 뭐 이런 거 하면서 협력업체들한테 되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기가 아주 권력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 부리다가 퇴사하고 나가서 그냥 팽당하고 대려 뒤통수 맞고 사기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현직에서 뭐 권한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고 신경쓰고 하면 그게 또 되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나 몰라라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또 이제 개판되는 거죠. 엉망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더 충격적인,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잘 적응해서 삶을 좀 어떻게 좀 꾸려나갈지를 구상해 놓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 이제 각오도 하고 실천하며 살면 삶이 다듬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다음은 다음대로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갖춰가면서 살면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잘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마음 굳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참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게 요즘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서로를 못 믿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제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요새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습만 보고 함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것도 빡빡해지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의 처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라이들, 미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잘못 걸려들면 이제 삶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낼 각오를, 궁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봐야죠. 서두르지 않아야죠. 천천히 가보고 궁리하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하다보면 뭐가 된다? 네, 길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막막하고 서럽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보자고,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여보자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고 또 애써보고 또 길을 찾으려 해야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차근차근 움직여야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서두르고 조급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되니까요.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하면서 차근차근 움직여보자고, 그렇게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는 게 삶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꾸려나가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비하고 움직여 가봅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 또 조심하면서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래야 삶을 또 만들어내지 않겠나,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